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을까요? 어떤 게 있었을까요? 기억에 남는 순간이요? 첫 녹화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요. 첫 녹화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 사실 미스터트롯2가 끝나고 나서 딱 저희 7명만 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어가지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동료들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촬영하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버스킹하고 친구들끼리 막 놀러 다니고 이랬던 것도 떠올랐고, 추억을 쌓기도 했지만 또 추억도 많이 떠올랐어요. 제가 위로 받고 싶을 때, 혹은 뭐 남한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형들이 좀 들어주는 것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뜻깊은 경험이었고요. 어디서 하지 못할 경험을 삼별단이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꼈고 관심받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같이 한다는 점에서, 같이 힘들고 그 힘든 와중에서 서로 그냥 뭐 이런 재밌는 멘트 한마디가 너무 재밌고, 그런 게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약간 가세가 기울었는데? 왜요, 왜요? 포토타임, 포토타임. 오. 아니, 이 몰골로 레드파크 카펫을 밟으라고 하는 데가 어딨어요? 멋있게, 멋있게. 신발 벗어야 되나? 감사합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오늘 하루가 남았어. 이런 대우 불안해요. 이게 좋은 대우냐고. 야, 호치캐스로 대충 두 방 찍었다고. 붕 떴잖아, 저기. 아니, 펜션 사장님 와요. 타임 할게요, 포토 타임. 에? 야, 이 피아노 그 껍데기 아닙니까? 아, 레드카펫입니다. 뭐야? 아침부터 폼생폼사요. 모자를 쓰고 오네. 뭐야 이 가식적인 박수는 뭐야? 저 자세를 보니까 좀 맞네. 소문이 맞네. 아, 뭔 소리야. 무가 맞아, 무가 맞아. 고생했습니다. 포토타임. 뽀뽀타임, 뽀뽀타임. 뽀뽀타임. 뽀뽀, 뽀뽀. 서로 뽀뽀하는 타임. 레드카펫 밟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뭐예요? 레드카펫. 그래도 레드카펫 밟으니까 기분 좋네요. 저희가 이제 뭐 이게 마지막 회 방송입니다, 이게 지금. 아, 이거. 여러분들의 기간에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시상식을 주고 있습니다. 오! 아, 진짜? 오, 시상식. 학창시절 못 받아본. 부상 있나, 부상? 부상 있습니다. 우와, 진짜요? 밥상 이러고 먹을 거 주는 거 아니야? 야, 성원아, 넌 먹을 거일 거야. 간식일 것 같아. 먼저 첫 번째
수상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안성훈 씨입니다. 아, 형님 축하드려요. 아,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거야. 어, 두 개요? 오, 물. 야, 부상. 트로피예요? 진짜 성의 있는 상장이다. 상장. 망상. 망상. 찢어. 위 사람은 연애 경험이 없지만 이성을 유혹하는 법을 전수하고 다니는 등 일명 카사노바를 흉내내며 뛰어난 망상 능력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부상으로는 냉수 먹고 폭살이라는 이유로. 아, 그래서 이거 아, 그 뜻이에요. 주신 거야? 이야. 와, 부상이 좋다. 화이팅! 뭐가 화이팅이에요? 저 연애 폭격기예요! 바로 다음 상장 수여하겠습니다. 참. 박지환 씨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세요. 와우, 죄송합니다. 오! 뭐가 많아? 아, 이거는 자, 씨. 채찍 같은데? 이거 채찍이에요? 아, 당근과 채찍. 노력이 가상.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선실히 임하기 위하여 촬영 전날에 링거를 맞는 등 대단한 노력을 함에도 대부분이 편집되었기에 이런 날라 오른. 이거 뭐야? 당근과 채찍을 왜 줘요? 아, 그래서 열심히 분발하시라는 의미로. 아니, 채찍은 텀는다 저거. 어, 휘둘러봐. 이게 맞는가 봐. 채찍이 왜 텀나요? 어, 그냥 저 휘려보고 싶어서. 아! 아, 이거 알아오라고 했잖아요, 아, 제가. 모른다, 나 모른다, 진짜. 기억이 안 나. 네, 바로 진해성 씨. 한 발짝 앞으로 나. 살상 이런 거 아닙니다. 가 배고파상. 밥상. 뭐 씨름 선수다, 이거. 좋은 거다. 쌀도. 밥상. 위 사람은 남다른 소화 능력을 가져 식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진에게 밥과 간식을 요구하며 늘 굶주린 모습을 보여줄기에 이 상장을 수여한다. 아, 이거 장난하지 마. 와, 진짜 한번 무어보라고 말 한마디 안 한다. 야, 다시는 뭐 하루 종일 뭐 먹기 뭐 먹기 벌칙 쓰나 봐라네요.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뭐야, 무슨? 아, 진짜 이병 대상. 최소. 이 사람은 병영 체험을 통해 능숙한 점호 능력을 보유하게 된 군대 이병 대상자로서 대한민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아, 이거 시계예요? 와! 군대에서 많이 쓰네. 아, 진짜요? 아, 지샥? 오, 진짜 시계예요. 오! 아니, 나는! 아니, 우와. 제일 비싼 거 아니야, 여기서? 감사합니다. 필승! 그래, 세력! 충성! 충성! 다음 진욱 씨 한 발짝 앞으로. 아, 기대 나 기대할 거예요. 이게 뭐야? 위 사람은 좀비 게임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손등에 피가 났음에도 끝까지 좀비 역할 이어가는 눈물겨운 부상 톤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냥 생질이 들어본 건데요? 상비야 응급 키트. 아, 와, 좋아. 아, 채찍이 더 좋은데. 자, 감사합니다. 만지마. 채찍 가져, 형님 가져. 기억이 떠오를 거야. 교환해, 교환해. 죽어! 아, 너 그랬어? 바로 성훈 씨 한 발짝 앞으로 나와주세요. 성훈이한테는 진짜 장난치지 마요. 네, 좋은 거 줘요. 뭔데, 뭔데? 하극상. 위 사람은 바른 품성과 예의를 지녀 24시간 진행된 야자타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위계 질서를 확실히 무너뜨렸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부상으로는 저희가 삼강오륜 세겠습니다. 이야, 삼강오륜. 아, 자, 삼강오륜 하나씩 합시다. 장유유서. 붕유신. 횡단보도. 횡단보도요? 일단 오늘은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아, 당연히 신이. 아, 무슨 말 잘하길 바라고. 상고시 상 지어야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점점 좋아지도 뭐 왜 갑자기 이걸 주냐. 뭐야? 일찍 기상. 이 사람은 나이에 걸맞게 아침잠이 없는 모습으로 제일 먼저 기상하여 멤버들을 괴롭히는 어른스러운 태도를 보여주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훈아,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해야 돼. 비둘기샷. 한 번씩 상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어? 뭐? 어, 아, 두 개나 있어요? 있어요. 형 오늘 상이 많아. 우와, 부럽다. 형 이제 진짜 오픈하시는 거예요? 와이프? 편집실 비상. 이 사람은 평소 우리말에 대한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어 촬영 중 습관적인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편집실을 비상에 빠뜨렸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책을 주셨습니다.
화내지 말고 예쁘게 말해요. 상대 한번 하자. 하자. 아, 좋다. 또 있어요. 또 있어? 뭐야? 나와야지.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아니 이거 상도삼촌 놀려먹는 MVP인데? 뭐예요? 노벨 화학상. 위 사람은 활발한 장 운동 능력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풍부한 소리와 구수한 향기를 제공할. 저 안성훈 아니었어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 누구 드리고 싶은가요? 왜 날 보는 거예요? 주인한테 돌려주시죠. 잘못 왔다, 해서. 내 아니잖아. 나 아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명입니다. 내 아니다, 야. 좋은 말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기장 보세요. 아, 끝난 거 아니에요? 밥 안 줘요?